네, 여성가족부가 지난 24일에 가족의 법적 정의를 삭제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서 현행 유지 쪽으로 가겠다,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발표 후에 여성계는 여성가족부의 판단이 시대착오적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연결해서 이에 대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건강가정기본법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초가 되는 법입니다. 네. 네, 이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에 보면 가족을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지금 이제 가족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다양한 가족들을 사회가 포괄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하기 위해서라도 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논의가 오래전부터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현실이 좀 반영이 된다.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하고 있는 커플도 상당히 많이, 이른바 사실혼 관계에 있는. 근데 네, 기존 법에 따르면 이런 어떤 그 커플들은 지금 가정과 그 부부로, 가족으로 인정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뭐 주거, 뭐 복지, 의료, 심지어는 애도와 장례 절차에서까지 이런 관계들은 전혀 사회,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는 좀 포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가정들이 가정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면서 이제 나타나는 불이익이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인가요? 아, 예, 물론 건강보험도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면 사실상 가족으로 같이 살고 있는데 이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 같이 살고 있지만 한 명은 뭐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낸다거나 아니면 이제 의료 현장에서 급하게 보호자의 수술 동의 사인이 필요하거나 할 때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혀 서명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재산의 형성 과정에 같이 이제 경제적으로 같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에서 배제되는 문제들도 예, 발생하기도 네. 합니다. 그리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장례에서도 장례 절차에서도 많이 배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족들, 그러니까 혈연 관계로 엮여진 가족들이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같이 뭐 거의 평생을 살아온 관계라고 하더라도 이 연고자가 혈연 혼인 관계를 중심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장례를 치를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법률 개정을 통해서 가정보험에 포함시켜야 되는 대상이 지금 우리가 잠깐 이야기했던 사실혼 커플 말고 또 어떤 케이스가 있습니까? 아, 네.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어떤 이렇게 그런 연애 관계 혹은 이성애적 관계가 아닌 관계들도 가족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금 함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의 친구, 동료들과도 가족으로서의 관계 혹은 권리와 의무의 행사들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같이 동거를 하면서 경제 공동체를 이루었으면 네. 그들도 이제 그 가정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가 근데 이거를 왜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여성가족부가 굉장히 좀 시대에 뒤떨어지는 인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이 좀 뭐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족 규정을 고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법적 가족 정의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지만 사실 이미 10명 중 7명의 국민들은 혼인이나 혈연 여부와 상관없이 이제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으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기준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여성가족부 바깥의 다른 뭐 시민단체에서 조사한 게 아니라요. 2년 전에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했던 가족다양성 국민인식조사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국민적 합의를 어느 정도 거치고 또 형성된 사안을 오히려 여성가족부가 이번에 입장을 철회함으로써 소모적 논쟁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성가족부가 소모적 논쟁이라는 표현을 쓴 거, 혹시 이게 이제 동성혼 커플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네,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예. 다양한 가족의 예. 형태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바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성의 커플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뭐 다양한 관계들, 그리고 동성애 커플도 당연히 포함이 혹시 되는 건데요. 그걸 의식한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상하시고 계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을 좀 피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여성가족부가 윤석열 정부 들어선 이후에, 좀 이런 젠더나 성평 등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좀 퇴행적 행보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들에서도 또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실질적 지원에 방점을 두겠다 이렇게 밝혔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사실 실질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 가족규정 개정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사소한 지원을 하나를 하더라도 관계 법률에 근거해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을 하잖아요. 근데 그간 이제 혼인 혈연 관계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이 가족 규정들 때문에 돌봄, 노동, 주거, 복지, 상속, 장례 같은 이런 생애의 전 과정에서 차별들이 만들어져 왔거든요. 네. 이런 차별들을 없애고 실질적 지원을 하려면 이 현행법 제도를 바꾸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뭐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을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하셨었는데 이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꼭 가족규정 개정이 필요하고 왜 이렇게 당연한 사실을 사실 한 부처의 장관에게 온 국민들이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어야 하는지 네. 좀 답답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좀 하나 좀 따로 여쭐 게 있는데요. 건강가정기본법이잖아요. 네네. 건강가정이 있고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건강가정이라는 그 용어가 이제 보통 이제 정상가족이라고 불리는 혈연이랑 결혼으로 맺어진 부부와 그 자녀로 구성된 가구를 떠올리잖아요. 이 건강가정이라는 용어가 그래서 여기에 속하지 않은 다양한 가족 형태들은 사실 건강하지 않은 가족이다라는 편견을 좀 만들죠. 4인 가족이 아니면 어딘가 부족한 가정, 예를 들면 한부모 가정이라거나 아니면 뭐 동성애 가족이라거나 이런 경우는 어딘가 부족한 가정이라는 대우를 받게 만드는 좀 차별을 낳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뭐 저의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오래전에 차별적 단어이기 때문에 변경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이 국가인권위 권고를 반영했던 입장을 별다른 이유 없이 다시 손바닥 뒤집은 것이죠. 아무튼 근데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이잖아요. 네. 그러면 법률의 개정은 여성가족부가 하는 게 아니라 국회를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부 입장이 뭐든지 간에 국회에서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 네. 그런 것이 이제 저의 생각이긴 한데요. 네. 국회의 운영은 또 뭐 그렇게만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여야 간에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국회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상임위에서도 양당 간사들 간의 합의가 모든 것이 전제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스토킹 피해자 지원법도 이번에 여성가족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해야 되고 이건 재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도 거쳐야 되고 네네. 그래서 사실 야당 의원들이 이 국정감사 시작하기 전에 좀 빠르게 공청회와 법안소위 논의를 하자라고 좀 제안을 했는데 여당에서는 정부 대책을 보고 그 다음에 하자라고 좀 미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걸 보는 것처럼 사실 정부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게 반영된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도 좀 소극적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리하면 국민의힘이 소극적인 거죠. 국민의힘이. 네. 알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엊그제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최저 출산율을 언급하면서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요. 네. 어떤 내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 이제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출산 정책이 무엇인지 좀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고민도 해봤는데 구체적이진 않더라고요. 근데 뭐 다만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인구 정책 컨트롤 타워의 전면 개편, 뭐 지방시대 개막과의 연계 등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인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네네. 근데 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성평등이 빠지면 이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정말 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성평등 의제들에 대해서도 의지를 가지고 좀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얼마 전에 이제 김현숙 장관이 한 인터뷰에서
이 한 축은 보육 서비스고 한 축은 유연한 근무 환경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사실 사람들이 왜 아기를 안 낳는지 김현숙 장관님만 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내 한몸 건사하는 것도 어렵고 10년 뒤는커녕 1년 뒤 뭐하고 먹고 살고 있을지도 예측하기 어려운 불안정한 사회에서 네. 아이를 낳으면 사실 여성의 입장에서는 경력 단절과 독박 육아 등이 뻔한데 과연 아이를 낳아 키우는 선택을 할 수 있겠나. 네. 뭐 사실 일가정 양립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일가정 양립 정책의 대상은 보통 여성이거든요. 오히려 관점을 약간 바꿔서 남성들에게도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것에 전제는 성장 등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정책을 펼치는 것이 전제가 돼야 알겠습니다. 된다. 네, 이렇게 봅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이었고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좀 찬반으로 좀 갈리네요. 백금님은 여가부가 현실의 변화를 전혀 모르는 듯 이렇게 개정 찬성 의견을 주셨고 반면에 이송송님은 다 인정해주면 가족의 개념이 너무 포괄적으로 된다 이렇게 또 반대 의견을 보내주셨네요.